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3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9명 증가한 2,533명입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28명으로 전주 86명 대비 42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0세 이하 1명, 30대 2명, 50대 5명, 60대 8명, 70대 33명, 80대 49명, 90세 이상 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이 94%, 80세 이상이 6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8,623명 증가한 104만 8,539명입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0만 4,226명으로 전주 대비 11만 6,220명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3,460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확진자가 8,6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의 55,969명 대비 3,803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로 총 44,5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확진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6,015명을 기록하여 전주 19,372명 대비 16,643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6,005병상으로 지난주 5,935병상보다 7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3,175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3%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1일 18시 기준 52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3월 1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66개소,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31개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21만 7,846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총 집중관리군은 29,29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3.4%입니다. 일반관리군은 18만 8,555명으로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재택치료 기간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576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123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24만 5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먹는 치료제는 1816건 처방되었으며 누적 처방 건수는 4882건입니다. 이를 기준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69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021개소입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는 31개 시군에서 총 516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3,00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3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2만 6,259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2%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13만 6,83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60.4%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6.6%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3.2%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응급 특수환자 대응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중 응급환자, 분만, 소아 등 특수환자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응급환자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응급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소방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소방서 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경증 응급 환자를 치료를 위해서는 도내 남양주 한양병원, 김포우리병원, 경기도우리원 이천병원 등 3개 기관을 코로나19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한양병원은 분만 병상 5개를 추가 확보해서 재택치료 중 응급분만 환자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벼운 외상이나 화상 등은 외래진료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코로나19 전담응급센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수용 가능한 병상으로 신속히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은 투석이 156병상, 분만 11병상, 소아 250병상, 노인요양 1098병상 등 총 1515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관련입니다. 최근 보건소 신속항원 검사 건수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당,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접종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3차 접종 후 확진자와 미접종자를 비교해보면 중증 예방 효과는 83.6%, 사망 예방 효과는 86.7%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60세 미만에서 3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치명률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현재 도 전체 인구의 60.4%가 3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8세 이상 3차 접종률은 71%로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 3차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접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범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